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독일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두 번째 패션쇼 할 겁니다. 만약에 여러분도 이 패션쇼에 참가하고 싶으시면 제 디스코드로 오세요. 영상 밑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. 이 채널에 구독, 라이크, 댓글을 남기는 것도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어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럼 시작해봅시다. 피진스 푸피 수호자는 겨울 여행으로 간 것 같아요. 옷이 진짜 따뜻해 보여요. 피진스 푸피는 이 의상 만들려고 다양한 알료바 다양한 방아구 써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. 체스트에 배낭 같은 거 붙어 있어서 이 수호자가 눈에 쌓인 유로파에서 몰락자 사냥하러 가는 모양입니다. 머리 부분도 너무 좋아요. 볼 때마다 겨울 올뱅이 생각들어요. 수호자가 멋있어요. 잘했어요. 반도의 수호자는 군사의 무수한 기사로 생겼어요. 방아구 세팅 다 잘 어울려요. 그리고 우주머니 미친 듯이 많은 걸 보니 재미있는 개체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방아구에 금색 티가 나는 것이 이쁘다고 생각해요. 다만 헬멧이 검은색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런데도 멋진 세팅입니다. 잘했어요. 맹춘봉님은 둥글 만들었어요. 성공했죠. 특히 머리, 팔, 가슴 잘 어울려요. 타이탄의 제일 못생겼던 다리조차 이 조합으로 좋아요. 알려도 둥글 맞게 선택했습니다. 잘했어요. 루닝님의 수호자를 평가한 것이 어려워요. 입는 바지와 헬멧을 보니 이 수호자가 클럽으로 간 것 같아요. 하지만 클럽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이 수호자의 뼈대 방아구 보자마자 도망가지 않을까 싶어요. 제 포기로는 이 방아구 세트 그다지 잘 어울리진 않아요. 체스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. 우주머니 때문에 허리가 너무 넓어 보여요. 하지만 선택했던 알료가 다양하고 서로 잘 맞아요. 세팅 잘 만들었지만 체스트를 다른 걸 입는 것이 어떨까요? 이 수호자는 190 침팬지입니다. 이 세팅으로는 히비오나 스웨이드라는 알료가 진짜 잘 맞아요. 특히 합성의 근육 경위에 빗줄이 보이는 것이 엄청 제 취향에 맞아요. 무릎의 카라리도 잔인해 보여요. 저는 다만 이 수호자가 입은 헬멧이 별로 좋진 않아요. 왼쪽에 붙어있는 그 부분이 별로라고 생각해서 그래요.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 수호자가 무슨 컨셉인지 모르겠지만 헬멧 빼고 참 멋있어요. 잘했어요. 이 수호자가 누구입니까? 여러분도 아시죠? 그러게요. 캡틴 아메리카입니다. 너니? 알았어. 루미나의 수호자는 당연히 아이언맨입니다. 그리고 컨셉이 진짜 잘 되었어요. 아이언맨을 만들려고 이 경이 체스트를 딱 맞아요. 싫어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. 제가 봤던 아이언맨 수호자 중 제일 멋있는 아이언맨입니다. 윤준서님의 수호자는 진짜 멋있어요. 방아구 세팅 미친 듯이 잘 어울려요. 저는 의상 스타일러 니아를 훔치고 싶어요. 웃기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색깔이 나온 알료를 사용해도 결과가 흰색 뿐일 것입니다. 멋있어요. 잘했어요. 알데포님의 수호자도 딱 제 스타일이에요. 저는 진짜 일상생활에서 이 아웃핏 입고 싶어요. 또 할 말이 없습니다. 저는 이 워록을 보니 워록 메인 하고 싶다는 생각 들 뿐입니다. 계속합시다. 항상 노팀 초사님의 수호자는 너무 웃겨 보여요. 헬멧이 너무 고조부 원성이 같아요. 창의력이 풍부하지만 그다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. 계속합시다. 파이팅! 오늘 패션쇼의 마지막 수호자는 사과잼님의 혼자입니다. 용의 그림자라는 경이 체스트를 이쁜 세트로 만드는 것은 원래 참 어려워요. 용의 그림자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색입니다. 하지만 헬멧에도 금색이 나서 괜찮은 편입니다. 제가 입고 싶은 세팅이 아니지만 서로 잘 어울려요.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 패션쇼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참가하고 싶으시면 제 디스코드로 오세요. 구독을 잊지 마세요. 다음에 봐요.